12월 12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교통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빗살무늬 도자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기자단이 인천 명예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면세 쇼핑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공항 쇼핑 시설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그간 주차장과 철도 역사 기능만 해오던 교통센터를 쇼핑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공항의 쇼핑 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인천국제공항. 그동안 주차장과 철도 역사로만 사용되던 교통센터 건물을 복합 쇼핑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은 공항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의 사인회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갖는 등 문화공항의 출범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여객이 갈아타는 정류장이 아닙니다. 행복을 느끼는 이러한 하나의 공간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교통센터에는 공항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사계절 아이스링크가 들어섰으며 커피 전문점과 식당, 편의점 등 12개에 이르는 상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한류 스타를 테마로 한 캐릭터 상품과 한국 전통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입점하고 있어 한국을 느끼고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났던 빗살무늬 토기. 이번에는 남년일 도예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현대의 빗살무늬를 느껴볼 수 있는 토기 전시회를 이예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연 그대로 흙의 색을 담아낸 소박함. 하지만 도자기 표면에 새긴 세밀한 빗살무늬들로 독특한 풍성함을 느끼게 합니다. 이곳에 진열된 도자기들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여류 도예가 남현인 작가의 작품들로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에서 빗살무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상막하게 그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좀 따뜻함을 전달을 하고자 이 작품을 통해서 따뜻함을 전달하고자 그 위로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비정형화된 모습의 토기들로 우리들의 평소 삶의 모습을 나타냈으며 일부 작품들은 도자기 안에 조명을 설치해 따뜻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빗살무늬 토기 전시회는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사 기자들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시에서 이들을 인천시 명예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초청한 것인데요. 중국에 우리 인천시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도 파크 호텔에서 중국의 대표 언론사 기자단들이 모여 인천 명예홍보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인민일보와 CCTV 등 중국을 대표하는 주요 언론사 기자 13명에게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이곳으로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천과 인천은 또 우리 중국인들과 중국의 각 도시와 더욱더 가까운 게이트웨이 도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날 위촉식은 축사에 이어 런타오 인민일보 해외판 편집국장의 답사가 끝난 후 인천의 대표 막걸리 소성주로 건배를 제의하며 서로의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인천 명예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중국 언론계 인사들은 앞으로 인천을 중국에 알리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되며 친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인천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센터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인 바이오젠 아이덱이 제품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3월 정식 합작법인이 설립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미추홀공원에서 제1회 갯벌 문화관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이번 전시회는 갯벌문화관에서 올해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 강좌 중 총 58점의 작품을 선정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트리엔날레 전시관이 드라마 전용 스튜디오로 탈바꿈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전시관 인근에 오픈세트장을 조성해 종합미디어시티의 골격을 갖춰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